네, 김태형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안녕하십니까. 조금 춥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춥지 않네요.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저께는 좀 더웠던 것 같고, 낮에. 글쎄 말이에요. 이놈의 날씨가 참이 기후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에 났는데요. 김태형 소장님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계속해서 계엄령과 국지전을 주장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오늘 아침에 7시 뉴스로 MBC에서 보도된 건데. 근데 북한에서 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10월 8일 날 23시에 거기서 이륙했다. 예, 시간까지 10월 8일 날 23시에, 그래서 10월 9일 날몇 시에 시간 저희는 북한의 노동당 청사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합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해를 분석했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말씀하셨죠. 무인기를 추락시켰던, 뭐, 유도해서, 조종을 통해서 유도해서 포획했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쪽에서. 그 얘기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쉽게 안 했다라고 부인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보고 받지 않았을까. 간 무인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추락됐든 포획됐든 북쪽에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밀 조사를 하면 항적이니 뭐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사진도 나오고요. 그런 자료들이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남쪽에서 비행한 기록 빼고 딱한 번에 북쪽 비행 기록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분석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도 자기가 가 있는 동안에 무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소리를 들었다. 네, 소리를 들었다. 그런 증언을 했었죠. 네, 거기에 돼 있는 대북 전단 내용도 기존의 박상학이라든가 탈북 단체 했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무인기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탈북 단체 같은 민간 단체가 보내서 운영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기종의 무인기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그 형제산 구역에 떨어진 무인기 사진은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에 이렇게 전시했던 것과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아니, 한국 쪽에서는 북한에서 그 무인기를 조작해서 이렇게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 자작극이라는 얘기를 한국에서는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그게 북쪽으로서는 자작극을 해도요, 훨씬 간단하고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자작극을 하는데 자기의 존엄인 아, 그러니까요. 김정은을 그 자작극이 됩니까? 평양이 뚫렸다. 영공이 이런 자작극을 할 가능성이 별로 그럼 없어요. 거기 그 했던 사람들 다 숙청이야. 그렇습니다. 끝나 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하여튼 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생길 거고, 차라리 자작극을 한다면 휴전선에서 포 쐈다는 건 아무도 확인 못 해요. 그렇죠.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작극을 해서라도 도발을 하려면 할수 있는 건데, 평양 상공이 뚫렸다라는 얘기를 굳이 자작극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 31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 군사회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인기가 이대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글쎄 좋겠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쪽이 더더 보내게 되면. 보내게 되면 바로 이제는 경고 없이 전쟁 돌입하겠다고 북쪽에 선언을 해놓은 상태니까 아, 참 걱정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예. 제가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지만, 소설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 생명 정치 아니에요, 결국은. 국가 그렇습니다. 폭력, 그렇죠. 이념 폭력, 역사 폭력에 의해서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 현장을 심리 묘사를 잘했는데, 하여튼.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뉴스가 지금 잠깐 나고 안 오는 것 같은데, 한기호와 신원식이가 국감장에서 나는 문자파장. 이게 데일리한 카메라 기자한테 잡혔죠, 딱.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가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군이 미사일을 때려라. 그래서 북한군이 죽으면 그걸 선전전 자료로 흉내내자. 그래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심리전으로 그리고 이용하자. 전장에 참전할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그걸 갖고서 심리전을 이용하고 또 이제 한반도에 이용하자. 뭐제 추측입니다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네, 뭐 일단 파병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예, 하고요.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할 결심이 확고하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삐라도 보내고 대북 확성기도 틀고 지금 강화도 주민들이랑 접경지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잔대요. 너무 네. 고통스러워서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예. 간단하죠. 남쪽에 확성기를 끄면 되거든요. 안 끕니다. 이것도 그렇고 네. 무인기도 그렇고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촉발하기 위해서 한 짓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근거가 그런 걸 해도 북쪽이 반응을 안 하니까 네, 글쎄 말이에요. 네. 공격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는 미사일로 치자는 거 아닙니까? 북쪽 군을 직접 죽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그걸 선전전으로 쓰자. 그러면 열받아서 이제는 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것이 명확한 거죠. 단순하게 네.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문자를 보냈을 때 그 한기호가 보냈을 때 신원식 네. 안보실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네, 잘 챙기겠다. 대책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안 나왔을 텐데요. 잘 챙기겠다. 회의를 했다 이미. 보면 이거를 이미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기호가 그걸 어디서 정보에서 들은 모양이야. 아유, 뭐 자기들끼리 맨날 하는 그렇지, 얘기 아니까 그러니까 네. 신원식한테 이제 자기가 그렇죠. 공치사 하려고 네. 나 자기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문자를 보낸 거야. 어? 맞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지. 이런 좋은 방법도 있어. 그래. 그게 이제 천기누설이 돼버린 맞습니다. 거지. 걸린 거죠. 걸려버린 거야. 사실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전쟁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대통령실 주관으로 그걸 회의를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또 폭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스로도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한반도 전쟁이 위기가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느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네. 이것은 북한발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발입니다. 아이고. 네. 이 전쟁의 이코노는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김여정이도 우리는 그렇죠. 도로 다 폭파시킨 거 아니에요? 네. 도로를 폭파시켰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올라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새를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방어용이죠. 얘들은 니네 올라오지 마라. 우리도 안 내려간다. 그렇죠. 이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를. 따로 살자. 제발 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건데 계속 건드리는 중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네타냐후, 네. 젤렌스키, 윤석열이 예. 형제 동맹을. 아, 맞습니다. 세계 이제 못난이 네. 삼형제죠. 네. 근데 이게 그 세 명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이 배후에서 이 세 명을 조종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미국이 패권이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옛날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숨 좀 떼고 국내 문제만 하겠다. 이게 트럼프 입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오콘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패권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중동, 한국, 동아시아 이 세 군데에서 전선을 만든 건데 그게 한 두 개는 벌써 전쟁으로 터진 거죠.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 그다음 한반도 긴장 구조, 그다음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이 미국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공격적 정책을 취하면서 생긴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는 대만에서도 전쟁이 네.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 미국 민주주의 재단 박상학한테 잘 보이는 네, 네, 그런 네. 극우파. 맞습니다. 이 세력들이 네오콘들. 네오콘들이 미국 국무부하고 민주당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아니야. 네,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나갔죠. 쫓겨났죠. 트럼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세 명이 이 못난이 사명제가 못난이 사명제 비슷한 게 미국의 앞잡이라는 건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사대주의가 네타냐후는 조금 달라요. 뭐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젤렌스키는 그냥 그야말로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보면 되는데 네타냐후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을 주물락주물락 하잖아요. 주류 사회죠. 그렇죠.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스라엘을 안 도울 수 없는 이유가 뭐 자기 똘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한 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좀 배짱 같은 게 있죠. 야, 니네가 안 도와주면 어쩔 건데. 뭐 그런 게. 유대인들이 주류인데. 그렇죠. 너희 사회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조차 대놓고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워낙 미국의 실세라서. 그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약간 이 미국한테 개기는 게 있어요. 뭐 따라와. 말 안 들으면. 내가 공격 앞으로 할 테니까 네. 지원해, 이거. 네. 뭐 미국이 허락 안 해도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윤석열과 젤렌스키는 그 정도는 안 된다. 네. 미국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인기도 미국 허락 없이 움직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무인기도 지금 더 못 빼내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는 거죠. 네. 미국 대선에서 악영향을 맞습니다. 미치니까. 그럴 때 이제 네타냐후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지만 윤석열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막히니까 우크라이나 전에서 죽이자 이런 발상을 한 거 아닙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 지금 네. 자기가 러시아한테 거의 뭐 그 패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죠. 시간 네. 문제니까 나토의 지원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갔다. 네. 라고 지금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나토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네. 나토가 지원을 못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여력이 없어요. 아.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고 이미 그래서 보낼 무기가 없어가지고 포탄을 한국 걸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병사가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무엇보다 무기를 아무리 보내도 워낙 많이 지금 죽어서 아 많이 죽었어요. 네, 일설에 의하면 뭐 70만에서 80만까지가 죽었다는 지금 설이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사망자만 군 국민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뭐 사상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네, 천만 명을 넘어서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인구가 막 줄어들고 징병이 안 돼서 더 이상 징병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티장 같은 데 급습해서 청년들 잡아가고 징병하려고 그리고 징병관 피해서 집에 숨어 있고 징병관 집에 불을 지르고 이 반감이 가면 죽으니까 이런 정도로 인력이 심각 인력난이 사실은 젤렌스키의 대통령이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네. 이 전쟁으로 계엄령을 해서 그냥 그렇죠. 무제한으로 누르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법적 권한이 없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보내줘도 군대가 없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파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젤렌스키 입장은 무기도 무기지만 어차피 약간 첨단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군인이 따라갑니다. 네. 운영해야 되니까. 예, 스톰 쉐도우 같은 영국 미사일 주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못 쏴요. 미군이 가야 되는 영국군 따라가야 되고 미국 거 뭐 예를 들어 하이마스 주면 미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천궁 주면 우크라이나가 쏘겠습니까? 그거? 한국군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군 들어가야 되죠. 네,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보병을 좀 보내달라. 아, 보병을 보내달라. 네, 지금 병력이 너무 딸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 전에 11월 5일 전에 전선이 무너져서 최악의 상황에서 전쟁이 뭐 종결되든가 아니면 젤렌스키가 거의 이제 죽을 쓴다든가 하면 네. 민주당이 너무 불리하죠 이건. 따라서 전선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야 상황이 네. 그 진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미국 대선에서. 지금 그 완전 그렇게 네. 미국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그러면 네오폰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취임하는 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확대시켜서. 그래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마음대로 종결하지 못하게 아유, 참. 좀 악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딴 데서 악화시키기엔 좀 부담스럽고 예. 우크라이나 정도일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근데 군인이 없어요. 예. 자, 나토는 군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유럽은. 예를 들면 영국군은 다 합쳐 몇만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군대 보낼 군대가 없거든요. 폴란드는 싶어도. 어때요? 폴란드도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발 빼는 중이에요.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러시아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폴란드 가깝잖아요. 가깝잖아. 그래서 만약에 파병을 했잖아요.
근데 졌다. 폴란드까지 들어가서 점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군대가 소진되면.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쳐들어갔으니까. 인접 국가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파병하는 게. 네. 전쟁이 바로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머리를 굴린 게, 야, 그러면 보낼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전투력이 좀 있고. 대한민국. 그리고 말 잘 듣는 윤석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부대를 좀 보내라고 해라. 아, 미국의 네오콘들이. 네. 근데 윤석열 입장에선 그냥 보내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반대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병서를 자꾸 흘리는 거죠. 젤렌이랑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파병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북한군들이 그렇습니다. 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알았는데 네. 우크라이나발 한국 국정원발 네, 막 터트리는 거죠. 언론에서 막 받아쓰고 아니 국정원에서는 최정예 폭풍 여단인가 뭐 거기를 네. 보냈다고 특수부대를 보냈다고 예.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폭풍 부대인가. 네, 그래도 네. 오늘 기사에는 또 네. 이 10대 초년 병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알겠지. 아, 그러니까 아, 그건 훈련하러 간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서 엇갈려요. 특수부대 정예부대를 보냈다는 사람들과 10대 초년 초육병들을 보내서 뭐 총알바지를 시킨다는 네.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발표하는 곳마다 또 시점마다 모순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인 불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막 저지르는 건데 네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북쪽 군대가 직접 파병되었는지 또 전투에 참가할지 그건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도 뭐 병력이 있는 건 알겠다 확실히 러시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을지 집을 지을지 후방에 할지 전투에 참가할지 모르겠다.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경험을 전수하는 것인지 훈련하는지 그건 네. 우리의 결정이다. 얘를 그렇죠. 자꾸 알가불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푸틴은 그 얘기만 했죠. 네. 이번에 4조 북러 조약 4조에 군사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발동이 될 거고 그럼 북쪽과 협의를 해야 된다. 설사 그 협의에 따라서 어떤 군사 협력을 하든 우리 일이다. 너희들이 간섭할 일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파병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이걸 터뜨려야 됩니다.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야, 니네 둘이 해봐. 성렬이하고 젤렌스키 둘이서 좀 해봐. 뭐, 니네 살려면. 네. 그래서 짝짝꿍해서 막 터뜨린 거고 미국은 살짝 숟가락 얹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근데 푸틴 입장에 봐서 또 아주 상식적인 건데,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 네. 그럼 나토에서도 참전 가능하죠. 참전 가능하죠. 근데 그걸 푸틴이 하겠어요?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동기를 봐도 알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일 이익을 보는 나라는 누구냐? 파병서를 통해서. 1등은 젤렌스키겠습니다. 아, 당연히. 2등은 윤석열. 2등은 윤석열. 그 다음에 미국. 아, 미국. 이 세 나라는 제일 좋아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손해보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렇지. 예, 러시아 이득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 지금 잘 하고, 지금 입장에 봐서 전황이 좋아요. 우크라이나 제압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특수부대 거의 갔다? 예. 그럼 나토에서 특수부대가 온다? 그렇죠. 야. 공식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대전, 세계대전화되는 걸 스스로 자초하는 건데. 네. 지금 오늘 뉴스에도 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 지금 뚫려서 아 러시아군한테 네, 계속 함락당하고 있고 크루스크 지역에 들어간 그 서방 군대는 거의 괴멸 상태라고 합니다. 전멸 거의 전멸에 가까운. 자 러시아가 이렇게 전황이 유리한데 네. 굳이 북쪽의 정예 부대를 끌어다가 최전선에 투입해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고 한국군 파병을 초래하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토 군대가 또 맞습니다. 나토 참여도 합리화되죠. 명분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죠. 젤렌스키는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이득을 볼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1순위고 네. 북한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다. 뭐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렇게 돈이 궁하면 무기를 팔든가 건설 인력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꼭 최정예 부대를 최전선에 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다. 근데 군대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계엄령 때리면 그냥 하겠지. 그렇습니다. 하겠죠. 그걸 명분 삼아서. 자, 그래서 지금 네. 뭐 한국 사회에서 그 파병설이 막 터져 나오게 된 것은 네. 미국의 요구를 윤석열 정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즉 그 살상무기 지원과 네. 파병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결국은 구호파를 조정해서 네.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경제적 네. 이득이 있겠죠. 네. 이런 분위기가 되자 한교가 신난 거예요. 야 그러면 이왕 지서 우리 전쟁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아, 북한군 죽이면 되지 않냐. 이런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에서. 아, 심리전 하자. 예. 심리전이 결국은. 맞습니다. 약 올리자는 얘기고. 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심리전의 목적도. 네. 근데 문제는 요거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파병을 국민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아무 이익이 없는 네, 우크라이나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나토, 한국 메이저 언론 지금 뭐 다 덤벼들면서 네.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어요. 파병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론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5대5 정도로. 그럼 이 5대5 정도에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라인을 총동원해서 파병을 밀어버린다. 그럼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수도 파병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건 다 클리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 취임이 되려면 1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네, 어쨌든 메시지를 날리겠지. 하지 말라고는 하겠지만 말라고 하겠지. 제가 볼 땐 네오폰들이 그러나 말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너무 막 가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 야권 분열까지 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파병 찬성파와 반대파. 옛날에 그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권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네. 예, 그랬죠. 네. 아. 그것만 없었으면 노무현 정권을 이렇게 지탱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구한 편이었는데, 이 이라크 파병 문제가 터지면서 막 갈라서거든요. 적대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민주,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도 갈라섰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병서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애들은 이익을 본다는 거죠. 야권 분열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아. 장기적으로 로드맵이 다 짜져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야권이 지금부터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파병은 절대 불가. 살상 무기 지원 절대 불가 이런 쪽으로 입장을 확고히 국회에서 당연히 반대할 텐데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계엄령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든 복잡한 거를 다 끝내려면 윤석열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현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 얘기가 공식적으로 지금 네네. 정당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민주당에서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그 비상 상황이라고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이 한기호 문자를 민주당에서 계엄 예비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 이 문자 하나가 계엄 예비 음모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의심, 추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네네. 계엄 예비 음모라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윤석열 정권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드시 이전 쪽을 뭔가 할 거라고 보고요.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 11월 5일 전이 제일 확률이 높고 아이고. 대선 전에 며칠 안 남았네. 미 대선 전에 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 전에까지는 하겠죠. 어떻게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비상을 걸고 아주 뭐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이. 네. 이 사람들은 지지율 20%가 무너지려고 하는데도 전혀 여론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믿고 있는 게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재명 재판. 맞습니다. 법원의 압력을 네. 어떻게든 넣어서 네. 이재명한테 유죄를 받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무력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전쟁 구판을 걸려서 계엄령을 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네. 가려는 것이 김건희의 의도 아니냐.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네타냐후하고 젤렌스키 원래 지지율이 윤석열만큼 안 좋았어요. 그때 전쟁 통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예,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공포라는 게 참 그 사람의 이 정상적인 사고, 네.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거를 거의 방해하면서 겁에 질려서 지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든 젤렌스키든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네. 윤석열도 알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메커니즘을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때리고 전쟁 터트리면 지지율 따위는 단숨 회복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할 것 네. 같아요. 그 우리 김태형 소장님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큰 손 중에 일부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난번 국감에서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네.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왔죠. 영적으로 대화를 한다. 네. 뭐 윤석열은 칼을
장님 무사다. 네. 김건희는 장님의 어깨에 올라탄 뭐 안전배인 주술사다. 네. 주술사란 말은 너무 고급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쟁이지. 아, 네. 네. 아니 뭐 그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 그렇게나 얘기하는 게 맞죠. 맞죠. 예. 네. 그래서 뭐 김건희 꿈에 윤핵관이 등장했는데 무슨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소리에 살려먹는데 모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문지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큰 손인 큰 손인데 거기에 무당들이 같이 직결돼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김건희에게 감화를 주고 김건희를 영적으로 지배하면서 영적이란 말도 이상하다. 영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라고 쓰는데 주술적 아니면 무속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배하면서 네. 국정 운영을 계속 농단을 했다. 네. 나오는 얘기는 당시에 서초동 캠프에 드러났던 무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네, 네. 제3의 명태균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명태균은 더 센 무당한테 그것에 당한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네. 설득력이 있고 네. 이 정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네, 네. 무속 이 문제부터 좀 정리 좀 무속 하실까요? 정권. 네. 사실 전 명태균이가 뭐 진짜로 그렇게 무당이라든가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네. 그걸 이용했다고 보는 아 이용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를 파악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꾼들은 일단 사기칠 대상을 정밀분석하거든요. 네. 뭐에 취약한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쫙 작전을 짜잖아요.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뭐 그 사람 믿을 수 있게 뭐 사람들 배치하고 뭐 비밀팀이 구성돼서 네, 옷도 막 입고 뭐 그 사람 좋아하는 취향에 예, 맞는 예, 음악도 예. 튼다든가 예. 이런 등등의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명태균도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니만큼 네. 아 김건희를 장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그 자료, 네. 조작 실력, 이것도 김건희를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네. 여론으로 파악해 보건대 김건희는 미신에 취약한 사람이다. 맞아요. 미신, 미신이 정확한 얘기. 그걸 딱 파악했을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순 그 무당들만 있고. 그렇지. 김건희가 구타를 다니고. 천공도 저렇게 설쳐되는데 네. 나라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그거 금방 알았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야, 요거를 좀 배합해서. 이쪽으로도 내가 강력한 실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겠구나. 밤새고 명리학을 좀 배워보자. 네, 그런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짓말은 할 줄 아는 정도의 머리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한테 접근하면서 그런 것들을 풍겼을 수 있어요.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김건희가 뭐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사실은 밤에 술 먹어서 그런 건데 뭐 꿈자리가 안 좋으셨습니까? 꿈자리 안 좋죠. 김건희는 꿈자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악몽을 엄청 꿀 거예요.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악몽을. 해몽해주는 거죠. 안심시켜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건희가 이제 그런 걸 들으면 폭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야, 이 사람한테 의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배를 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지배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게 김건희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미진이. 김건희한테는 뭐, 화려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뭐 이런 설명보다 오히려 이런 소위 김건희의 영적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지만 미신적인 설명들 이게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김건희는 항상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랬습니다. 예. 믿을 곳은 없고 의존 대상을 자꾸 찾고 지가 대통령인데 사실상 무슨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경륜이나 경험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죠. 없고 네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뚫고 나온 고난을 헤쳐온 사람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놈들하고 결탁해서 네.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 네.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전화하는 거지. 네. 만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예. 그 보통 평소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억제하는 거죠. 그쪽이 못 올라오게. 아. 그게 이제 심해진 억압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밤에 잠을 잘 때는 억제가 안 돼요. 아. 꿈을 꿀 때는. 아. 근데 꿈은 그렇게 풀려버리니까 그 억제됐던 게 올라와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악몽이죠. 그 사람들의 꿈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기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면 이게 프로이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야경꾼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아, 프로이트가요? 야경꾼이 아니라 억제가 사라지고 야경꾼 정도만 남겨놓기 때문에 억압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을, 깨어있을 때 네. 의식이 있을 때만큼의 억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눌러놨던 게. 그러니까 김건희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진 것도 많고 남한테 피해준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눌려 있다가 네. 아이 그까지 게 어때서 이러고 평소에 안 느끼는데 예. 자면 올라와요. 그래서 살인범들도 네. 진짜 사이코패스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네. 딴 거가 아니라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잡힌 거 보면. 그러니까 낮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막 바쁘고 뭐 게임해도 되니까 게임할 동안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술 먹고 그러면. 악몽을 별로 안 꾸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온 거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악몽. 근데 악몽이 피해 때문에 꾸는 사람도 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네, 상대방한테 피해를. 가해자적 성격의 악몽은? 그거는 나쁜 놈들이 꾸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잊고 사는 것 같지만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막 목 졸려서 죽는 거, 교수형 당하는 꿈, 뭐 이런 걸 꾸는 거예요. 자기가 처벌받는 꿈도 꿔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악몽을 많이 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무슨 꿈 꾸는지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네. 뭐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것 때문에 미신 같은 데 취약할 가능성이. 윤석열 꿈 꾸는 사람, 윤석열의 학정에 시달리는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은 피해자들이죠. 국민들 많이 꾼대요. 네, 실제로. 네, 네, 네. 그건 PTSD적 꿈이에요. PTS? 예,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성 꿈. 아... 그러니까 당해가지고. 당해서. 윤석열 당하니까. 네, 피해자도 꿔요. 그건 이제 피해자로서의 꿈이고, 요건 네. 이제 가해자로서 꿈인데. 네네. 뭐가 더 괴롭냐면 이게 더 괴롭습니다. 그래요? 피해자는 죄의식은 없거든요. 아, 그렇지. 네, 내가 당한 거지. 열받는 거지. 어떻게든 저 복수, 이 정도인데, 네. 가해자는 벌 받는다. 나는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거 꿈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네네.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겠죠, 일부는. 그래서 아마 이 꿈 해몽 네. 같은 거, 이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 주술가들이, 소위 이제 미신을 내세우는 주술가들이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태원이가 박근혜를 포섭할 때도 꿈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막 몸부림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박근혜는 사실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정희의 유지를 이어서 대통령 된 게 사실 즐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 되게 그리워했는데 최태원이 나타나서 어머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최태민. 당신 어머니가 내 꿈에 나타나서 당신 돌봐주라 그랬다. 맞아요. 여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무슨 네, 목사가 네.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근데 박근혜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런데 취약할 것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윤석열 윤핵관 꿈 꿨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다 그걸 또 해몽을 해줬구만. 아, 윤핵관 날려라. 그래야 김건희를 지배해서 윤석열 지배하니까. 윤석열 세력이 커지면 네. 김건희 말을 안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그렇지. 윤핵관은 윤석열 세력이지.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좋은 할 위험도 있죠. 물론 윤석열이 말을 안 들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밀쳐내라. 귀찮다. 밀쳐내라. 아, 시식이 막 시비 걸린 애들 쳐내고 당신 세력 십상시를 깔든 칠상시를 깔든 깔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조종해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지. 지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꿈도 그렇게 해몽했을 건데요. 아, 네. 아마 김건희가 그 꿈 얘기가 몇 개 나오는 거 봐서는 꿈을 통해서 상당 정도로 김건희를 지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태균의 사기 예. 요술의 비결은 바로 김건희의 꿈이구만. 그렇습니다. 아주 꿈 해몽은요. 이게 법이 없어요. 규칙이나 그렇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지 그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들으면 또 물론 이제 심리학에서는 분석하는데 일정의 이론을 사용해서 규칙을 네. 사용해서 합니다. 네네네. 너무 황당한 분석은 안 하려고 그러죠. 예예. 예. 어느 정도 심리학 이론의 기초에 살라 그러지만 네네.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꿈에 돼지가 나섰다 그러면 뭐 네. 복권 맞을 꿈이라고 해도 되고. 네네. 재수 없는 꿈이라 해도 돼요. 네, 돼지 봤으니까. 예, 예.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설명만 하면 되는 건데 예. 미신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거기 잘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감사원에서 그 관절을 감사했다 그러는데 네.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있다는데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네. 지난 국감에서 이게 제3번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방인지 주술방인지 미용방인지 뭔방인지 모르는데 그게 공개되면 국민의 염장을 지를 거라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거 저 이성윤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네. 국감장에서. 자 소장님 제3번방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한번 첫째 가능성은 말씀하신 대로 미신
제례를 치르는 방일 수 있고요. 무단 국방이다. 네, 국방일 수 있다. 그 예전에 네. 제가 그 그 뭐 종교 그런 거 네. 무슨 이제 내림 신내림을 했다고 믿는 사람 무당들이 꽤 있죠 그런 사람 자기 집안에다가 방에다가 제단을 차려놨더라고요. 사당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자기 신이 따로 있어. 네. 제가 아는 사람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전세를 들어왔는데 집에다가 그걸 차려놓고 초를 켜니까 불날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저 뭐 해서 가봤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방 안에다가 그걸 차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도 켜놓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불날 수도 있잖아. 네, 네, 네. 그래서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신을 네. 믿는 사람들은. 그럼 용산에 자주 드락날락 할 텐데 김건희가 네. 거기에도 그런 걸 하나 차려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미용실. 아 이거 네. 이거 해야 되니까 얼굴 마사지도 받고 아~ 몸 마사지 아~ 뭐 필요한 뭐 필라테스를 간단한 아~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일 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이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윤석열 때리는 방. 때리는 방. 끌고 가서 진짜로 말 안 들으면 아 진짜 때려요? 뭐 아니 때리지도 않지 안 될 수 있는데 야단치는 뭐, 머리 박어 뭐 이제 뭐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뭐 이런 방. 아, 손 들고 서 있어. 윤석열 혼내는 방. 아, 혼내는 방. 아무도 못 들어오는. 아, 그걸 아주 호화롭게. 뭐 3번 방이 아니라 1번 방, 2번 방, 3번 방, 5번 방까지 있는 거 아니야? 고무수 쫙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사이즈별로. 아. 그럼 그만 봐도 윤석열을 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맞았으니까 아빠, 네. 아버지한테. 너 또 맞아볼래? 어. 자, 말 잘 들어. 자, 근데 뭐 저는 3번 가능성 얘기했지만 네.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역시 1, 2번이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렇지. 국방이 제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자기 미용실 고급.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고급 미용실. 고급 미용실. 아, 그거 얘기되네. 난 그 네. 생각은 못했는데. 아 그래요? 어? 어. 네. 수시로 어디 네. 나가서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마사지도 받고 뭐 그 뭐 네. 오고 뭐 네. 성형 뭐 그것도 네. 오고. 네. 네. 맞아요. 부작용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 그때 AS도 받아야 예. 될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아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뵈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하시겠네요. 아 그러게요. 다음 주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